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 전체를 문제시하는 그런 작은 거라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원이 그렇게 다른 윤일병은 죽기 전에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어요. 37일 중에 35일을 맞고 매일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이 구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묻자 헌병대는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맞아서 죽은 아이를 음식이 기도에 걸려서 사망한 질식사라고 했습니다. 헌병 조사본부의 의사 소견서까지 질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및 수사가 있었고 3급기관에서 다 조사 및 수사를 해서 네, 조사 수사해서 처벌받은 사람 없죠. 국방장관께서 개혁에 조금만 더 적극적인 의지만 보여주시면 다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아이들 이제 신바람 나게 안심하고 군대 갈 수 있다는데 좀 결단력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군이 64만의 병력이 들어와서 복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장병들은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뭐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문제시하는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니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의원님, 작은 일이고 부분적이니까 그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작고 부분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 이해되면 군 전체가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네, 이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작은 산의 대장보답지 못하게 작은 일에나 신경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